안녕하세요. 어,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느낌이지? 왜요, 왜요? 왜, 왜? 하루 종일 소설 쓰다 오신 것 같은 느낌. 안경. 동네 마실 여자예요. 크리스랑 트리머니 박사님. 계속 켜져 있었구나. 노벨 문학상으로 기록. 목욕 가방인가요? 귀엽지 않네요? 진짜 화장실이. 나 이거 따라먹는데. 이거 따라먹. 와, 이거 많이 쓰세요? 잘 쓰세요? 어, 근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냐고요? 어, 붙이면? 오. 아, 근데 그 이런 데는 떨어지고. 유리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쵸, 그쵸. 요런 책상도 다 괜찮아요. 렌즈? 렌즈는 원래 안 낍니다. 투명 말하는 건가? 오늘 되게 후줄근해 보이나 봐요. 다들 되게 씻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름 화장도 되어 있어요. 낮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 머리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머리도 되어 있는데. 근데 약간 근데 진짜 강아지. 강아지 같은. 복실복실 이렇게. 어, 복실복실한. 복실복실. 댕댕이. 개 같다. 개 같다는 얘기는 개 같다고요? 피디님 잘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보는. 어. 아. 태국 가셨죠, 이번에? 네, 방콕. 아니, 생각보다 멀어서 좀 놀랐어요.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일 줄이야. 6시간이요? 네. 비행기로 6시간이더라고요. 방콕이 멀어졌나? 원래 5시간. 그러게요. 원래 액추얼 타임 한 4시간 40분 나왔던 것 같은데? 경유인이. 경유인이라고. 방콕 가는데 경유인이라고. 그러게요. 가방 예쁜데 보여주세요. 와, in my bag. 내 가방이 뭐였지? 추워? 어우, 또 계절이 다르네요, 저희. What's in my bag 해볼까요, 여러분? 아, 봅시다. 파우치. 이거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되지? 왜요, 왜요? 뭐,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채팅을 키워놔가지고. 아, 그러네요. 장바구니 탐난다고? 너 잡아요? 아니. 핸드크림 바르. 어, 그거 나도 있는 건데. 어, 똑같은 향이야? 뭐야? 어, 로즈 오브 노맨즈랜. 이거는 향수가 있어. 아, 똑같은 거. 여러분, 이거 향 좋아요. 이거 내가 하나씩 두지 않았나? 오빠가 준 거 아니야? 진짜? 저는 못 받았는데요. 아, 오기 전에 돌렸나 보다. 그런가? 저는 없는데. 이거 이거다. 오빠가 준 거. 뭐니 그건? 모하비 고스트구나. 제목 뭐야? 뭐 제목 모하비 고스트. 모하비 고스트? 얘도 좋아요. 아, 모하비 고스트도 괜찮아. 모자비 고스트. 모자비 모자베는 뭐냐? 로즈 오브 노맨즈. 노맨즈랜드. 이거 향수 있어. 제목이 좀 세네. 그거 나오자마자 내가 샀었어. 원래 바이레도 좋아하세요? 음. 여러분 이게 다예요, 뭐 없어요.
은근히 히노키 향이 나는 것 같아. 안 찾아봤는데 히노키 같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히노키가 그 일본 온천 냄새인가? 네. 그 편백나무. 그래서 마냥 플로럴 하지가 않고 시원한 나무 사이에 장미 한 송이 딱 있는 느낌? 편백찜. 편백찜. 와, 편백찜 먹고 싶다. 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편백찜이라니. 편백찜이 기가 막히지. 편백찜 맛있잖아요. 부산 가서 그 편백찜. 여의도에도 하나 있어. 여의도에요? 편백찜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까먹었어. 알려줄게 아직. 그게 편백찜이 뭐랄까 그 좀 건강한 음식이지. 진짜. 편백찜은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죠. 그걸 먹고 꼭 빵을 먹어서 문제지, 디저트. 편백찜 먹고 빵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오로지 맛으로 먹는. 여행 가려고 여권까지 새로 뽑았습니다. 오빠도 마침말 때. 어, 진짜 여권. 뭐 이렇게 막 묻어놨어. 완전 새 거다. 나도 이 파란색 여권 갖고 싶어가지고 새로 바꿨지. 이거 기간이 남아도 바꿔줘요? 응, 바꿔줘. 어, 너도 바꿀까? 우와, 언제예요, 오빠? 작년? 말랐어? 초날씬. 뭐야, 잠깐만. 정보주의. 아, 뭐야. 입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입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은아. 뭐? 누구야? 지명수. 근데 이게 뭐지? 그 앞머리가 열받게 원래 앞머리 까고 찍어야 되잖아. 맞네. 묘하게 눈썹이랑 앞머리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받아주는 분이 이거 잘하면 걸린다고. 애매하네요, 진짜. 왜 눈썹이 보여야 되나? 눈썹이 보이긴 보이는데 앞머리 가닥이랑 살짝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통과했어. 근데 너무 잘 나왔네. 발급은 아직. 됐는데 이제 자동 입출국 그거 찍을 때 이제 하면은 줄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어? 코리아 페이머스 앵커. 포토샵으로 눈썹 거 부분을 끊었어야 되는데. 끊으면 안 되나?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머리가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빠 모자가 진짜 몇 개예요? 엄청 많다. 모자? 아니야, 이거 많이 쓰는 모자야. 그래요? 최소 20개는 될 것 같은데. 20개는 되지. 넘죠? 20개 정도면 되지. 뭐 조킹? 약간 저녁을 좀 늦게 먹었더니 졸리네. 뭐 드셨습니까? 저 김밥 먹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나요? 안에 참치. 참치. 저는 김밥의 근본은 참치 김밥이라 생각해요. 또 그거 하나 먹었어? 네. 대단한데. 김밥은 아니야. 사이즈가 좀 달라져야 돼. 작아서요? 짧아서? 그러니까 두 줄 먹긴 좀 많고 1.5줄 정도가 1인분이라고 보거든요. 한, 아, 네, 맞아. 한 줄은 1인분 하기엔 좀 적어. 조금 작게 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한 줄의 양이 그 정도여야 김밥 전문점에서 라면도 팔고 돈가스도 맞아, 팔고 맞아. 뭐 제육덮밥도 팔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조그맣게 하시나 봐요. 근데 그냥 두 줄 말고 치킨도 한 개 반을 시킬 수 있듯이 김밥도 큰 줄 하나 큰 있어요. 줄. 큰 줄. 1.5공기. 긴 줄. 긴 줄 김밥. 김밥 너무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저녁 뭐 드셨어요? 김밥. 진짜요? 방금 먹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키토 김밥. 연어 키토 김밥.
목동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연어 키토김밥에다가 그 생각을 아까 이제 한 거지. 아 이거 한 줄은 너무 짧다. 이건 아니다. 뭘 같이 먹는 거보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키토 브리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김밥 한 줄이랑 키토 브리또. 근데 이제 브리또는 좀 양이 많으니까 브리또는 반은 먹었는데. 그 반 남은 거 또 끝나면 생각나지 않아요? 아까 먹을까? 아, 차라리 아까 먹는 나 게 배고파. 아까 먹는 게 더 건강했을 텐데 이제 집에 가면서 100% 먹는다고 차에 있으니까 진짜요. 가면서 먹는다고 이제. 그럼 그거는 아예 그 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키토니까. 그 지단으로 하는 그런 거야? 맛있는데. 근데 밥이 안 들어가면 너무 아쉬워. 진짜 졸리잖아. 빨리 잠을 깨야겠다. 좀 주무시고 계세요. 오프닝 따고 있을 테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향수에 책 선글라스에 카메라 등 공항 트레이 인증샷 찍으면서 소지품 차량이 트렌드? 아, 싫은데?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예나의 네모네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향수의 책 선글라스에 카메라 등 공항 트레이 인증샷 찍으면서 소지품 자랑이 트렌드였습니다. 요즘 글로벌 Z세대 사이에서 공항 트레이 사진이 유행이라는데요. 그 보안 검색대 지날 때 물건들 올려놓잖아요. 그때 물건을 가지런히 넣고 인증샷을 남기는 걸 말합니다. 샵 공항 트레이, 이제 영어로 샵 에어포트 트레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사진이 쭉 뜨는데 뭐 일부러 비싼 물건이나 뭐 있어 보이는 책, 카메라, 일기장 같은 것도 예쁘게 배치하기도 하고 사진도 뭐 이게 찍느라 시간 잡아먹는 건데 빨리빨리 민족인 한국 사람들에겐 잊기 힘든 얘기죠. 한국에서만큼은 유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 서 있을 때 그 굉장히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게 속 시원한데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채팅창도 비켜라 좀이라고 쓰신 분들 있고 뒷사람 생각 좀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런 게 유행이 되니까 일부러 물건을 여기다 넣어서 이게 홍보에 쓰이는 물건 마케팅까지 이용되고 있다는데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이해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뒤에 서 있으면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공항 트레이 올려놓는 그쪽이 폰으로 이제 사진 찍어도 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되니까 찍었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가을 여자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해결하고 케미도 맞춰보는 시간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거고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지영 씨와의 숨겨진 미방송분까지 풀버전으로 다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온 생록방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프리 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윤세희님 배디 일 끝나고 대학원 수업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1시간 44분 걸려요. 힘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1시간 44분이면은 와 뭐 서울로 치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갈아타는 것이 여러 차례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와
그렇죠. 이거 완전 주경야독이네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해방되라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취를 해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치열하게 산다고 응원하는 분도 있고요. 사이버 수업하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준서님 베디 요새 보는 영화나 드라마 작품 좀 추천해주세요. 최근 개봉하거나 공개된 것들이 많던데 베디 픽은 뭔가요? 저는 뭐 웬만한 것들 잡다하게 다 보는 편이긴 한데 봤던 걸 또 보는 비율도 높기도 하고요. 최근에 공개된 건 그 땡플 TV 플러스에 그 이제 그거는 많이들 구독 안 하시던데 거기에 슬로우 호시스라는 거 있습니다. 슬로우 호시스 느린 말들 예 거기 그 여러 가지 뭐 아 이름이 왜 갑자기 게리 올드만이 주인공이고요. 예. 슬로우 피크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예. 말도 먹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먹는 얘기 아니고 영국의 어떤 그 정보부 예. 그 얘기입니다. MI5 이야기인데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장점은 성실하게 계속 시즌을 냅니다. 예. 제목은 슬로우 홀시스인데 전혀 느리지 않고 그 있잖아요. 막 그 시즌 1 만든 다음에 한참 막 3년 4년 있다가 시즌 2 나오고 막 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성실하게 계속 시즌을 찍어내는 게 저는 좋아서 보고 있습니다. 박대길님, 축구 레전드들이 모이는 이번 아이콘 매치 티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운 좋게 공격팀 벤치 바로 앞좌석을 확보했어요. 앙리, 드록바, 카카 만나고 사인 받으려고 레플리카 유니폼도 준비했습니다. 박펠레 형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베리도 오시겠죠? 이게 뭐 당연히 갑니다. 저는 예, 처음부터 이제 기획 때부터 제가 중계를 해야 되는 게 약간 필수 상황처럼 돼 있었고 10월 19일에는 이 OTT라고 해야 되나? 스트리밍이 되고요. 이벤트 매치. 10월 20일에는 이제 본 아이콘 매치. 그때는 중계되는데 MBC로 당합니다. 그래서 묘하게 됐습니다. 이게 게임 목소리라 저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 계약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아무튼 뭐 셰우첸코 또 칸나바로 피구 뭐 세계 최고 선수들이 나오는 넥슨 최고의 축구 이벤트 제가 중계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 배신. 19일에는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저기는. 배신들이. 게임의 목소리가 적고 게임에 나온 그 선수들을 초청한 거기 때문에 그 게임의 상황이 현실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그 거랄까요? 말이 길어지고 계셔요. 내가 산 그 아이콘들이 다 온다. 내 돈으로 사서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돈 내가 받는 거고. 어? 내 돈 내 산이라 내 돈 내 밭이야. 내 돈 내가 받는 거야. 내 돈 내 밭. 어? 내가 중개하는 거야. 코너 시작할게요. 가을을 한껏 느끼면서 산책을 할지 드라이브를 할지 예쁜 가을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담을지 디카로 담을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가을을 맞아 일찌감치 여행 계획을 세우고 떠날 준비 중인 분입니다.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네. 언급했는데 네. 올 10월 말, 11월 초에 또 가을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고. 맞습니다. 휴가 갑니다.
오, 이야. 바로 노래가 나오는데. 행선지 공개됩니까? 아이, 그럼요. 저 그 오스트리아 다녀오려고요. 아, 아 그래가지고 지금 소프라노가 나왔구나. 여행 갑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죠. 노래가 오스트리아. 콧노래가 나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죠.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뭐 비엔나 가나요? 아니면 짤츠부르크 가나요? 어디 가나요? 저는 2주 가는데 비엔나 그 비엔나에만 딱 2주 있으려고요. 어? 왜? 그냥 빈에만 어, 그냥요. 어, 그래요? 오. 제가 원래 한 곳에 오래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되게 게으르거든요, 원래. 예. 막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 11시에 일어나서 12시에 겨우 점심 먹고 일어나기 때문에 2주도 저는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여행이 제일 좋죠. 그렇죠. 비엔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주면은 사실 사는 걸 다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도시여도. 근데 비엔나는 꽤 큰 도시고 예, 2주 있으면 진짜 쭉 봤다는 느낌. 만족감이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식사는 비엔나 소세지? 커피는 비엔나 커피?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맛있는 거 아주 잔뜩 먹고 카페를 많이 가려고요. 비엔나가 커피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비엔나 네, 커피.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 오스트리아 자체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스트리아 저 그 옛날에 한 5년 전에 한 번? 한번 가봤어요. 어디? 그때 비엔나 갔는데 그 전형적인 한국 투어 있잖아요. 하루 만에 잘츠부르크, 할슈탈트, 비엔나 다 보는 그런 투어 있잖아요. 네. 무려 그걸 갔다 와서 사실상 오히려 기억이 없습니다. 아, 참 이게 저는 잘츠부르크만 가봤는데 그건 이제 중계 때문에 일로 갔던 거고 그때 갔을 때 그래도 한 3일 정도를 봤거든요. 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일단 날씨가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 진짜요? 풍경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거기 모차르트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차르트 생가 투어도 좀 하고. 아, 그 생가 있는 데가 잘츠부르크예요? 그렇지, 그럴걸요? 그래요? 아닌가? 아, 그러니까 저도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막 어디 내려줘서 생가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생가라고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모차르트 정도면? 한 4개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엔나에. 예, 그래가지고 쭉 보고 소세지 바닥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먹긴 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야죠. 예, 그리고 쭉 보는데 일단 그냥 어딜 가나 그냥 아름다워서 굳이 뭐 관광지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아주 기대됩니다. 아, 거기가 마리 앙뚜아네트 고향인가요, 비엔나가? 그런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젤츠부르크는 어쨌든 그 성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이 너무 아름다운 성이 있어서 그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투어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 근데 와, 내부가 이제 옛날 막 중세 성이니까 보면서 막 진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막 고문실이 있어요. 근데 고문을 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막 그 인형 같은 걸로 재현을 해놨는데 아, 뭐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고문했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옛날 고문기계들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끔찍했어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런 느낌. 저 아무튼 그렇고 네.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뭐 못 만들기 하나요? 못 만들기. 예. 좀 빼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먹어야 되니까. 네, 살컵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여행 가면 저는 그래서 체중이 좀 늘어서 오는 것 같거든요. 몸을 왜 만드는지. 몸 비우기. 몸 비우기.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어. 뭘 루틴 어떻게 돼요? 저는 한 하루를 빡세게 양배추 두부 빡세게란 단어 안 되나요? 하루를 강하게 양배추나 두부나 두유 뭐 견과류 이런 아이들을 먹고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은 좀 그래도 유연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꼭 지키는 게 있다면 그래도 첫 음식을 달지 않은 걸 먹으려고 해요. 아, 공복 후 첫 음식. 아, 너 혈당을 갑자기 올리면 안 되니까? 네네. 탄수화물보다는 뭐 두유 이런 거 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효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운동도 병행하시나요? 운동은 네. 늘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합니다. 뭐 PT 쪽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그 다이빙이요? 그 운동하시는 크로스핏?
크로스핏. 아, 크로스핏은 요즘 못하고 있고 PT예요, 요즘에. 아, PT합니다. 쇠질? 쇠질합니다. 물론 무게는 하찮지만. 예, 예. 무게는 3대 몇이냐고요? 3대 몇? 3대... 30? 아니, 저 한창 때는 데드만 80kg 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는 진짜 3대 50 되려나? 3대 50? 복만 해도 60 나오지 않나요? 보통? 예? 봉 무게만 한 20 되잖아요. 봉도 안 들어. 봉도 안 들어. 에어 데드 하나요? 에어 데드. 몸이 무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3881님. 지영씨는 안경도 자주 쓰시던데 패션 안경인가요? 눈이 나쁘신가요? 안경 고를 때 팁도 있으신가요? 보여드려야겠다. 저 안경 진짜 자주 써요, 여러분. 뭔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뿔테 안경 쓰고 왔는데. 근데 이거 썼을 때 찌를 수는 없고 쓰기 전에 찔러봤는데 구멍이 크게 나있네요. 맞아요. 뇌를 알을 대부분 빼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패션 안경이에요. 패션 안경? 네. 변장용? 누가 나 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안경 얹으면 좀 캐주얼하게 예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쁘게 조금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려. 지금 약간 너무 눈알이 안경에 한가운데 있으면 물안경처럼 보이거든요. 안경에 코 붙어 있는 거 그거 같아. 그죠? 약간 이렇게 예. 해야 될까 봐요. 약간 그러네. 예. 아니 이게 헤드셋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녁록 느낌이라고 하시면 좋고요. 네. 제가 저도 안경을 그 아나운서 될 때 처음 써봤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전략적으로 쓴 겁니다. 저도 눈이 안 나쁜데 안경을 쓰는 게 좀 더 지적이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또 눈이 너무 작으니까 뭐라도 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경이라는 걸 처음 써보니까 안경점 가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뭔가 이렇게 그 주인께서 씌워주신 그 느낌이 네. 약간 내려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게 바보 같다고. 살짝 내려서 안경 아래쪽이 좀 더 많이 보여야지. 약간 이렇게 걸쳐야 된다는 느낌이죠? 약간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데 예. 눈이 커서 그렇구나. 예. 예. 약간은 내려서 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물안경 같죠? 이렇게 붙이면. 예. 너무 발짝 붙였으면 네. 네.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예. 자, 해피한 이씨님. 베텐에서 김지영씨 입덕을 했는데요. 저처럼 베텐으로 김지영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김지영씨 만나면 하트 시그널 얘기를 많이 하나요? 베텐 얘기를 많이 하나요? 요즘은 근데 확실히 베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텐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눈빛이 좀 그 약간 이래요. 약간 하시나 막 이러고 약간 예. 베텐은 약간 나도 아는데 막 이런 눈으로 하트 시그널 시청자들은 정면으로 오는데 하트 시그널 지영 씨다 뭐 이렇게 오는데 베텐은 약간 저 베텐 듣습니다 막 예. 이러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일 베텐드라 느낌. 맞아요. 예. 군요. 하이 베텐. 다들 권오중 씨 표정으로 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딱 그거예요. 김지영이지. 맞아 맞아. 잘 많이 듣는데 아이 그렇죠. 안녕하세요 막 이런 분들 듣는 귀여워요. 예. 맞습니다. 자,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지난주가 이제 맞대이가 돼버리면서 다시 제로 세팅이 됐고요. 예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가을 고민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생긴 소소한 고민들을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게요. 좋아요. 가을... 오늘은 가을이 아니라 약간 겨울 진짜요? 북극곰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오셨는데 네. 네 벌써 겨울룩 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서 이 정도 후리스는 이 계절에 네 많이 입습니다. 그래요? 오빠 진짜 배디님은 여름이시네요. 외투를 아니요 이거 NFL은 전형적인 가을 스포츠거든요. 가을 겨울 스포츠 그래가지고 저만의 그 FW 스타일 스타일 나름 덧대어 입긴 하셨네요. 네. 그 안에 흰 티랑 가을 룩이에요. 이거 네, 가을 룩이네요. 네. 가을 겨울 입으셨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가을 뭐 타는 거 있습니까 혹시 지영 씨는? 가을 타는 거요? 가을 돼서 네 내가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아 진짜 천고마비의 계절이 맞는지 입맛이 너무 좋아요. 살이 쪘습니다. 아 살쪄요? 네 살이 쪘어요. 네. 계절 타는 거 있습니까? 내가 좀 가을이나 봄 되면 좀 뭔가 바뀌는 것 같다. 가을 약간 타는 것 같긴 해요. 좀 생각 많아지고 잡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절 같은? 아 잡생각이 많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괜히 생각이 많아져.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군요. 아,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봄에 좀 많이 변하는 느낌이고 봄에 기분이 좀 많이 좀 일단 우울해집니다. 네? 봄이 오면 아 더워지겠구나 곧.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나 이런 여름나기 생각 때문에 봄 될 때부터 약간 좀 태도가 바뀌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가을 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오히려 좋다. 겨울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겨울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에 갱년기냐고. 아닙니다. 예. 갱년기랑 무슨 상관이죠?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죠. 봄이랑 갱년기랑 상관이 있나요? 더위를 많이 타시고. 자고 일어나면 우울하지라고 하시면 내가 무슨 겨울잠 자? 아닙니다. 네. 자, 소개해 줄까요? 네. 배미라님. 10월이면 런던 아리에 빠집니다. 하이드파크와 리젠트파크의 가을 풍경이 생각나서 당장 가을 여행이 가고 싶어져요. 지금은 여행 자금이 빠듯해서 다녀오면 정말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올 10월 런던으로 떠난다? 아니면 참았다가 여유있게 돈을 모아서 내년에 간다? 어떻게 할까요? 올해? 내년? 어떻게 할까요? 오호. 이건 뭐. 채팅창에 하늘공원이나 가라고 하신 분 있고 하늘공원 좋죠. 예. 좋죠. 너무 좋죠. 가을 기가 막힙니다. 그럼요. 10월 런던 정말 좋죠. 아 예. 진짜 좋겠네요. 10월에서 조금만 11월 뭐 이렇게 늦어지면 해가 확 짧아지니까 지금 10월이 가기 딱 좋긴 합니다. 맞네요. 맞네요. 예. 런던 가면 손흥민 선수도 있고 축구가 많고 오로지 또. 축덕. 예. 뮤지컬도 있죠. 웨스트엔드. 그쵸, 그쵸. 예, 거기서 원조 뮤지컬 그 하우스들에서 쭉 볼 수도 있고. 피쉬 앤 칩스. 음식은 진짜 좀 맛있는 거 맞나요? 많아요. 진짜요? 예. 첼시 쪽에 가면 좋은 집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그게. 예. 제가 아직 못 가봤군요. 그게 편견이에요. 물론 영국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으면 어떨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 손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좋은 도시니까 좋은 레스토랑들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아니 꼭 그건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도련님 만들지 마시고. 네. 좋은 집 밥집 많아요. 예. 좋아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런던. 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리젠트 스트리트 있는 쪽이 이름이 뭐죠? 리젠트 스트리트? 네. 아 그러니까 그 딱 그 런던 시내가 소호인가요? 소호? 소호? 지금 소호랑 첼시랑 다 뉴욕에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어디지? 피카데리? 피카데리 맞아요. 맞다. 뭐 그, 거기 갔던 것 같아요. 어 피카데리 서커스? 나 뭐 했냐? 나도 모르게. 일단 선택해볼까요? 네네. 오늘 뭔가 좀 약간 나사 쪼이고 예. 다시 나 뭐 했냐? 나 뭐 혼잣말이었어요. 혼잣말. 어, 반말핑. 반말핑. 네, 자, 좋아요. 런던 가을 여행. 올해 가느냐 내년에 가느냐. 네. 하나, 둘, 셋. 내년. 올해. 오, 생각보다 또 욜로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고. 네.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좋지. 내년에 또 아리가 올까요? 런던 아리가. 이건 가고 싶을 때 지금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빈털털이 되더라도. 그렇죠. 내년에 가도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런던이나 뉴욕 이런 데는 진짜 좀 돈이 많은 상태에서 가야지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번 뉴욕에서 싹 털렸나요? 뭐 쓰셨어요? 아니 뭐 대단히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쇼핑이나 공연이나 이런 걸 곁들였을 때 아~ 훨씬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아, 쇼핑까지. 것들은, 네, 대부분 좀 비싸니까 돈 모아서 내년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어...
저는 하이드 파크, 그다음에 뉴욕이면 센트럴 파크. 공원만 거닐어도 좋다. 그 맛있는 거 드시려면 돈 많이 들어요, 진짜. 푸드트럭. 푸드트럭. 아니, 런던은 사실 객관적으로 음식이 진짜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비싸면 모를까. 그래요? 비싼 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뭐 사실 축구 보려면 돈 많이 깨지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만약에 가서 내가 런던 팀 한번 쭉쭉 투어한다. 토트넘, 아스날, 첼시 뭐 쭉 돈다.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조금 모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네요. 예,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직도 런던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다면 예, 그거를 잘 생각해서 타이밍 잡는 거. 저는 여행에 그 물이 확 들어올 때 무조건 노를 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자꾸 참다 보면 여행 안 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굳이 뭐 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안 맞았고요. 네. 자, 1부 끝곡은 All Time Low의 Fire Away입니다. 이 노래 모르시죠? 이게 뭐예요? 축구 게임 좋아하면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노래. 10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 6시에 상암에서 열리는 넥슨 아이콘 매치. 이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열기를 느껴보세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불러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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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빵빵.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가사 모 문제는 아니, 진짜 전혀 모르겠어. 자음이 뭐야? 자음. 어? 자음을 알아야 부를. 앞부분. 그렇지.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아 너무 웃겨. 아, 잘 따라해 주셨네요. 저 형 빵 먹고 싶어라는 댓글. 먹고 싶다 진짜. 아 너무 아, 웃기다. 너무 곡물빵이 너무 먹고 싶다. 어, 배디님도 그 노예빵 좋아하세요? 노예빵이 뭐야? 그니까 그 되게 힘들게 씹히는 것들. 아, 한 어, 번에 씹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퍽퍽해가지고 장발장빵. 그렇지 그런 거 좋아해.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맨빵인데 아. 곡물 잔뜩 들어있고. 맞아 맞아. 뭐지 씹을수록 고소한 거. 맞아요. 그런 거 단 씹을수록. 단맛 많이 나는 빵 별로 안 좋아하고 한참 심었을 때 밥맛이 배어 나오는. 그렇죠. 맛을 아시는군요. 빵은 장발장 빵입니다. 호밀로 된 거. 빈 가서 세멜 드세요. 아니 뭐 댓글에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여러분. 빈 가서 셈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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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멜이 뭐야? 받아 적었어요 지금. 셈멜을 어떻게 먹어? 셈멜. 셈멜. 빈 가서 셈멜. 셈멜을 먹어. 셈멜이 뭐야? 셈멜. 셈멜. 맛집 추천 받습니다. 비엔나 가면은. 슈 슈니첼? 아 맞아 맞아. 돈까스? 그거 많이 먹더라고요. 돈까스 먹고 그거 뭐지? 그 나 그거 먹었는데 술 마시면서 차돌박이 그거. 네? 차돌박이요? 차돌박이? 하몽 차돌박이. 하몽 그 두 가지의 연관성은 퀴즈. 차돌박이, 어, 생차돌박이, 슈바이 악센 이런 거, 차돌박이 육회, 하몽, 뭐지? 그래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 하몽 달라 하면 돼요? 차돌박이. 아니 근데 하몽은 스페인 거고. 그러니까요. 나 그 오스트리아에서 먹은 햄이 있었는데 그 차돌박이 같이 나온 거. 뭐지? 여러분 아시면 알려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한식집 안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보면 묘하게 한식을 굳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데 그 동네 한식집 맛을 별미처럼 즐기게 돼. 그러니까요. 그 해외 가서 먹는 한식이 또 느낌이 좀 맛이 다르잖아요. 달라.
진짜 맛있다니까. 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구나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크, 여기가 이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들이겠지. 막 에드워드리 같은 분이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딘가는 단맛이 엄청 세고 나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딘가는 또 그 매콤한 맛을 한국만큼 많이 살리고 맛있죠. 오, 꼬르르 꼬신 거 아닌가? 아, 역시 둘이 또 반 개 먹어야겠다. 키토 비싸잖아요, 그죠? 키토 김밥 이런 거 비싼데 배고파져요. 박종호의 빈 추천해요? 그게 뭐예요? 박종호 빈. 거기에 계신 한국 요리사신가 본데? 어. 책이에요. 박종호의 빈? 책이래요, 책. 아, 책. 아, 그 여행책인가요? 빈에서 빈이라는 음식점을 해? 좀 이상한데? 서울에서 외국 요리사가 서울이라는 음식점 하는 느낌이잖아. 아, 너무 웃기다. 오, 박종호의 빈. 맛집이에요? 먹을 생각만 하네. 그럼요. 비엔나는 카페에서 다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랑 카페를 다 같이 한대요. 근데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셰프로 있는 데가 꽤 있어. 진짜요? 응. 어딜 가나. 나도 그때 그 피렌체 갔을 때 마지막 날 밤에 엄청 유명한 로컬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아는 이태리식 느낌보다 그냥 진짜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먹으러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래서 찐 맛집이네. 그래가지고 어디 안 올라와 있었는데 가서 시켜놓고 먹으면서 우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막 이만큼 시켜놓고 먹는데 거기서 여자 셰프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코리아 페이머스 앵커. 알아보시고. 모르고 이거 그 소개받아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셰프 걸로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서비스 쏟아지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반갑잖아요. 또 타지에서 보면. 뭘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아, 근데 그 집은 진짜 진짜 맛있어. 어디 그 피렌체. 피렌체요. 이탈리아도 너무너무 가고 싶다. 티본 스테이크는 피렌체 가던 날 먹었죠. 바로 도착과 즉시 티본을 먹었죠. 아, 피렌체가 티본이 유명해요? 우와. 세상에 먹을 거 너무 많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근본이 있는 게 피자는 1인 1판.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애들도 한 판 다 먹던데요? 그럼. 하나씩 시켜서? 피자 먹고 싶다. 어떡해. 화덕피자. 그러니까 약간 이태리식 좋아하세요? 미국식 좋아하세요? 한국식 좋아하세요? 한국식은 뭐지? 그 약간 그 토핑? 고구마 피자, 포테이토 피자 이런 한국식. 아, 포테이토는 괜찮은데. 미국 피자는 좀 짜서 우리나라 피자가 맛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 피자는 그 도우 맛이 핵심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딱 그 반죽해가지고 그 화덕 맛. 그 맛이 사실 판석. 제일 맛있지. 이태리파. 이탈리아 맞아 맞아. 아, 나폴리 피자 먹고 싶다. 처음에 이제 신 피자, 이게 원래 이탈리아 원조식이라고 해서 신 피자를 처음 한국에 접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탈리아 본토에 가니까 아. 진짜. 일단 1인 1판. 그거부터. 이게 1인분이었어. 이걸 나눠 먹으니까 뭔가 팬피자보다 약해 보였던 거지. 근데 그거 생각보다 그 만약에 접는다 생각하면 케이크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얇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이에다가 뭐 이제 엄청 다양하게 놓지 않고 딱 원포인트로. 논리보소라는 댓글이. 아,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켜켜이 쌓으면 크레이프 케이크만 한 거죠.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말아서 먹었나요? 응? 하나하나 먹긴 했지만. 그리고 뭐. 스파게티도 거기 가서 먹으면은 그 우리는 스파게티에다가 뭐가 올라가 있고 무슨 소스냐가 중요한데 거기는 면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 먹고 싶다. 리조또도 밥알이 중요하고. 근본. 그 우리는 되게 자박하게 스파게티를 먹는데 거기는 맞아요, 맞아요. 면에다가 사실상 묻혀 먹는 느낌. 그니까요. 면에 묻어나오는 게 소스다. 치즈 느낌. 이런 것만 넣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카츠오의 페페 이런 거 맛있는데. 알텐데야? 알덴테야? 알텐데. 알텐데. 면니킴은 알텐데로 주세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가을 고민입니다. 자 일단 하나 안 맞았고 또 가볼까요? 네 서지영님입니다. 가을이면 먹고 싶은 해산물이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가을 전어를 회나 구이로 먹을까요? 가을 되면 속이 꽉 차는 꽃게를 꽃게탕이나 찜으로 먹을까요? 전어, 꽃게 둘 중 뭘 먹을까요? 먹는 얘기가 많이 오네요. 둘 다 먹으면 안 되나요? 자, 가을 전어 회나 구이로 아니면 꽃게를 탕이나 찜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네, 전어냐 꽃게냐 하나 둘 셋 전어. 꽃게. 안 맞았어요. 아, 꽃게? 네. 예. 아, 저 그 게딱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오. 게딱지에 밥 이렇게. 간장게장? 네. 오. 뭐 그 찜으로 해 먹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간장게장 메뉴가 없어가지고 저는 꽃게탕이랑 찜만 생각한 건데. 아, 그래요? 간장게장 넣어놓으면 사실 간장게장 윈이죠. 그렇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예. 어디 감히 전어가. 예. 오, 지금 전어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예. 방어도 아니고. 지금 전어가 잘 안 잡힌대요, 그리고. 진짜요? 예. 그래요? 왜 무슨 일 있나? 전어. 전어 무슨 일이니? 전어 뭔 일이지? 전어 왜 안 보여? 그래요. 며느리들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전어한테 선전포고 했어요. 기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집 나간 며느리들 흐뭇. 간장게장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김지영식인가요? 어떻게 먹는 거요? 어떤 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까? 저는 뭐 어떻게 먹냐? 방법이 여러 개인가요? 근데 저는 그 게딱지 내장에 밥, 그 참기름 이런 건 안 섞고 밥만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약간 그 김이랑 싸먹는 건 하는 것 같고. 아, 감태로 싸야 됩니다. 아, 감태 맞아. 아, 김...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네. 감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막 파악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감태, 감태입니다. 감태로 가야 돼요. 이분하게. 그럼요. 간장게장 참, 정말 맛있죠. 그럼요. 감태는 진짜 인정이에요. 예전에 그... 간장게장집 뭐 3대 간장게장집 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잘 나가던 집들 다 투어를 해봤었는데 제가 아는 삼청동에 있었던 간장게장집이 있었어요. 그거는 막 그렇게 3대 이런 식으로 묶이기엔 좀 인지도는 떨어졌는데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슐랭에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 땡땡집? 맞아요. 아 그거 맛있죠. 근데 저는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딱 생겼을 때 거길 가가지고 먹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옥 같은 집의 간장게장집이니까 네네네. 외국인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게딱지를 진짜 완전 깨끗하게 싹 거의 전기청소기처럼 싹 해서 가운데다가 이만큼 모으니까 옆에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이 넋을 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네. 왜냐면 게딱지 딱 버리기 좋게 생겼잖아요. 맞아. 근데 숟가락을 싹 넣어가지고 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해가지고 모았더니 이만큼이 쌓이니까 외국인이 그거를 넋을 놓고 보면서 또 그분들은 약간 인싸니까 눈 마주치면 웃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먹어라. 진짜. 예, 코리안 페이머스 피그 아닙니다. 와.
아, 근데 놀랄만 하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쵸. 버리는 껍질인 줄 알았는데, 저 한국인이 저걸 막 긁어보니까. 약간, 수국하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약간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고, 그, 몸통 쪽에 있는, 토실토실한 살 부분만 쪽쪽 빨아먹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버릴 것 같은 개딱지를 싹 모은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소중하게 뜨겁게 간직하고 있던 그 흰 밥을 딱 얹고, 싹 해가지고 그때 시작이죠. 네, 거기다 감태를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먹는 거죠. 하정우 씨처럼 하정우 씨 김 그 국밥 먹는 짤로 크크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오 네. 먹고 싶어요. 네. 두 개 안 맞았어요. 네. 다음요. 천구 베비 님의 사연입니다. 올 여름 생애 처음으로 겨드랑이 제모를 했습니다. 민소매를 입고도 당당하게 겨울을 노출하고 다녔는데요. 가을부터는 긴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겨드랑이 노출할 일이 없으니 계속 제모를 할지 겨털을 다시 기를지 고민됩니다. 계속 제모를 한다? 만다? 두 분이 결정해주세요. 나 원점. <원청. 웃음> 아 이게 제모를 다시 안 해주면 또 나는군요. 그럼... 네. 감태심으룩이라고 지금. 아, 내가 지금 맛있는 얘기로 달궈놨는데 이걸 감태에다가 비유해? 아, 진짜 어떡해. 감태심으룩. 곁에라고 하실 분 있고. 아, 잠시만요. 곁에라는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곁에. 예, 너의 곁에 있을게라고 하는데 이상한 말이 됐잖아요. 곁에. 입맛 뚝 떨어지네. 아 진짜로. 내가 감태 얘기를 아, 미치겠다. 띄워놨는데. 아 별거 다 나오고 있어요. 내생이. 네. 해조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식욕 감태라고 하신 분 있고. 내 사랑 내 곁에. 왜 아름다운 노래를 망쳐? 예?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죄송한데 잘 부르지도 않으면서 왜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이 정도면 잘 부르는 게 나왔어야 될 타이밍인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 기습 라이브를? 내 곁에 있어줘 차단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모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는데 이걸 계속 이걸 뽑을 만다. 예, 제모를 할 거냐 결정했다. 자 좋아요. 제모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응? 진짜요? 왜요? 예? 아니 그냥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예 내추럴로 가라. 내추럴. 예. 아 그런가요? 예. 네. 왜냐면 거기에 그게 있는 어떤 그 진화론적 혹은 뭐 조물주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예. 그 천구베비님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네. 남자죠. 그런가요? 남자, 예 남자입니다. 예. 남자들도 이걸 하나요? 합니다. 하는 경우 있어요. 저희 전직 PD가 있었고 남자 PD님이요? 아니 피치춤 말고 아. 예 그 다음 PD인데 이 전에 했던 PD가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와. 요즘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그런 왁싱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왁서구? 짱군? 아니 그. 예. 왁서구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초창기 원년 멤버 게스트인데. 아니 죄송해요. 예. 진짜 몰라서. 예. 왁싱을 즐겨 해서 별명을 이름을 이제. 원래 이서구인데 왁서구라고 저희가 불렀었어요. 그분 네. 다 하세요? 올 그렇죠. 다 네. 뽑아요? 네. 그렇죠. 왁서구. 네. 모르면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용어가 채팅에 올라오는데 함부로 읽지 아니 마시고. 그걸 누가 감히요. 왁싱을 많이 해서 왁서구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네. 제주도 출신인데 저희가 제주 왁시라고 하고 아 진짜? 네. 저희가 한 글자로 줄여서 왁이라고도 항상 부릅니다. 왁, 네. 왁싱의 어떤 그 효능감 이런 것들을 항상 설파하고 다녀서 네.
그렇고. 궁금하다. 어떤 효능감이 있을까? 네. 아무튼 왜 한다 고르셨어요? 그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냥 이왕 한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계속 말고 기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통증도 중요하겠네요. 예. 이게 그리고 또 뭐 라푼젤처럼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뭐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계속 잘라야 되지만 진짜 겨푼젤이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한계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다시 다 이렇게 밀어야 되나? 굳이. 예. 그래요. 겨울이면 뭐 또 추운데 좀 따숩게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갈까요? 세 개는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안 맞죠 오늘? 네. 가겠습니다. 추남님. 17년 지기 여사친이랑 가을마다 등산을 다녔는데요. 매년 만나다 보니 이성으로 느껴져요. 1번. 가을에 잘 어울리는 트렌치 코트 입고 레스토랑에서 고백하기. 자, 2번.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장소인 산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고백하기. 아. 자, 레스토랑과 산 중에 장소를 고르면 됩니다. 야, 이거 무엇 하나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산? 전 레스토랑. 왜요? 진짜요? 왜? 아니, 갑자기 트렌치 입고. 있잖아. 사실 내가.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 잡고 고백한다고요? 아, 근데 이거 일단 그 상대방도 좀 그런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7년 지기 여사친이고 매년 만나다 보니까 이성으로 느껴졌다. 이제 본인의 외로움이 극에 달하니까 잘 있었던 옆에 있는 여사친이 이제 상대로 바뀐 거죠. 이게 너무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시네.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17년 지기 여사친이 진짜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나의 상태였으면 금방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금방 성인이 된 다음에 혹은 뭐 이제 뭐 그럼 알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지난 다음에 느껴졌다는 건 본인이 극도로 지금 외롭다. 가뭄이 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네, 쩍쩍 달라지는 거죠 지금. 17년을 지냈는데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본인의 상태가 절벽 앞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정을 결국 담보로 가는 건데 예. 저는 1번이 낫다고 봅니다. 레스토랑. 왜냐하면 진짜요? 예. 레스토랑은 일단 거절 확률로 보면 거절했을 때 바로 나가면 돼요. 근데 산은 분명 정상에서 할 거란 말이죠. 내려오는 두세 시간 내내 아무 말도 없이 그죠? 하산이 고대군요. 예. 아~ 내려오는 내내 그 뭐라 그래요? 그러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산길이. 진짜. 예. 어우. 역시. 잘못됐을 때 빨리 무마하고 끝낼 수 있는 런할 수 있는 예. 곳을 골라야 된다. 출구가 가까운 곳이 낫다. 와, 예. 아, 이거 둘 중에 하나여서 산을 고르긴 했는데 레스토랑은 너무 늦게 할 것 같아서 17년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각 잡고 다가오면 더 멈칫멈칫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산이 낫지 않을까요? 산에서 해라. 복장은 어떻게 할까요? 복장 산에서 풀로 갖출까요? 올해 뭐처럼? 그 산에서 복장을 풀로 갖추는 거. 갑자기 오늘 왜 아웃도 새 옷으로 새 거로 다 하고 왜 고어텍스 다 신었어? 이렇게. 웬일이야? 모자부터 가방이랑 뭐 다 갖췄네. 갑자기 후리스를 벗었는데 정장이 나오. 아. 노. 갑자기 꽃을 튠. 와. 수통에서 꽃이 나오고. 와 진짜. 아,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조끼. 아, 혹시 모르니까 그 여사친용 낙하산 하나 가져가라고. 빨리 내려가게. 좋네요. 필수품. 낙하산 챙기고 뭐 조끼 안에 여러 가지 넣어서 가세요. 아, 만약에 그럼 산에서 한다.
고르셨으니까 네. 어디서 고백하는 게 적절한 높이입니까? 해발 몇? 해발 고도 몇? 아니 저는 그 멈춰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신 없을 때. 정신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올라가거나 이렇게 나란히 걷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갑자기 정상에서 있잖아 하면 너무 늦게 할 것 같고 그냥 걸을 때 그냥 뭐 요즘 좀 어떠냐 뭐 이러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깔딱거기에서? 깔딱거기. 너 너 좀 어떠니 요즘? 야, 나, 혹시 말이야. 그거 어디서 해? 그거 어디서 해요? 소설이 너무 더러워요. 약수터에서 약수터에서 꿀꺽꿀꺽. 아, 너 야, 혹시 시원하다. 나랑 결혼할래? 아, 야 외롭지 않냐? 이거 막 털면서 빨간 그거 털면서 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진짜 약수물 줄줄줄줄줄 받아주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진짜 날릴 것 같아 뭐래. 야 정신 안 차려. 그거 어디서 해요? 저 아 근데 이거 해야 산에서 돼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네. 아 그래 이게 고백을 안 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17년인데 목세수 하면서 고백 막 딱 하면서 빠바바바바바 너 혹시 나랑 세 어? 어떻게 나랑 사귈래? 빠바바 등목하면서 등목하면서 예. 앞으로도 뿌려주면 안 되냐? 아 어떡해 웬일이에요. 아하 어플러팅 어플러팅이라고 어플러팅 네 예. 아, 나, 나무에 등 치면서 오 아, 네. 평생 내 등에 물 뿌려줄래? 아 진짜 산이 괜찮을 것 같지만 은근 결정타를 먹이기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제 생각엔 결정타는 앞과 뒤 모두 먹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레스토랑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요? 예. 아니면 진짜 내려와서 그 백숙 이런 거 먹으면서 그건 어때요? 도토리묵이랑 막걸리 이렇게 짠하면서 다들 고어텍스 신발 벗고 발냄새 풀풀 네? 거기 뒤쪽 아저씨 막 발냄새 풀풀 하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아 막 이러고 아줌마 도토리묵 막 하고 있는 거기서 고백하라고요? 목이 막 윙 막 난리 나죠, 그렇죠? 레스토랑 가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라. 그럼요. 아 근데 17년이면 아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만약에 만나도 저는 너무 끝나면 그 17년지기 친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지영 씨는 이제 약간 남사친이었던 친구가 돌변한다. 이거는 반대하는 편입니까? 저는 한 번도 뭐, 네. 친구인데 좋아졌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고백 공격 당해서 오히려 진짜. 안 보게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은근 갑자기 또 쓱. 아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이게. 고백 공격 당해서. 아니. 손절한 친구들이 꽤 있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색해지고. 없어지니까 그 친구 자체가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곤란한 틈부터 자랑했네. 김한핑이라고 하십니다. 김한핑? 아닙니다. 남사친인데 겁나 잘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해요. 동공지진. 얼마나 잘생겼어요? 갑자기 좋아하네. 아 이미 남사친의 영역으로 안 갔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그쵸. 잘생겨서 끌리면 이미 친구가 아니었겠죠. 아, 그럼 내 남사친들은 다 안 잘생겼다는 뜻이죠? 이걸 듣고 있던 김지혁 남사친들 다 어? 뭐 그쵸. 객관적으로 썩 훌륭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 꼴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네 개나 안 맞았고요. 또 가볼까요? 네. 천생연분님. 날이 쌀쌀해졌고 특히 가을에는 따뜻한 차가 마시고 싶잖아요. 지영 씨는 차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두 분은 하나 고른다면 상큼한 과육이 들어간 레몬차와 전통차인 쌍화차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레몬차 아니면 쌍화차? 그래요. 빨리 가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쌍화차. 쌍화차? 네. 오.
왜 쌍화차 고르셨어요? 저 그 쌍화차 약간 점도가 높잖아요. 네네네. 그거 입에 넣고 한 번에 안 삼키고 좀 이렇게 꼭꼭 씹어먹는 거 좋아해요. 오, 약간 그 꾸덕꾸덕한 느낌. 그쵸, 그 노른자 탁. 걸쭉하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몸이 후끈후끈해지잖아요. 네. 쌍화차 하면은 왠지 뭔가 어르신들이 먹는 차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그쵸. 여러분 드셔보시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랜 세월 드셨는지 느껴집니다. 진짜 맛있잖아요. 예. 여러분 쌍화차보다 레몬차가 더 오래된 차일 수도 있어요. 맞네요. 예. 연식으로 보면.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저는 신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레몬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쌍화차는 굳이 분류하자면 무슨 맛일까요? 시지도 않고 뭐 달달? 달달하고 뭐 건강한 맛? 건강?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은 맛? 걸쭉 건강 달달? 한약 맛. 한약 맛. 고소 저는 고소 쌉쌀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좋죠, 맛있죠. 네. 아, 쌍화차. 네. 자 하나 드디어 맞았고요. 또 가볼까요? 네, 김일도님 40대 남성입니다. 가을 되니 휴대폰 컬러링 음악을 바꾸고 싶네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아니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둘 중에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신흥 발라드 아니면 원조 가을곡 가을곡 일주일째 고민 중입니다. 아 근데 컬러링 오랜만이네요. 요즘도 컬러링을 하나요? 너무 귀여우시다. 사실 컬러링이라는 표현 자체가 워낙 일반화돼가지고. 그쵸. 이거보다 더 괜찮은 표현이 있나? 뭐 바꿨나 요즘은? 뭐 통화 연결음이라고 일단 하면. 어 근데 잠깐만 일단 헷갈리는데 그 가을 타나봐가 리메이크곡. 뭐지? 아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가을 타나봐 이거 이건가요? 아니에요?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한번 한 소절 해주시겠어요? 그 이것도 모르겠어요. 응. 가을 타나봐 모르겠네. 가을 타나봐 그거 맞는데 그 음이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음이 너무 다르다. 이 짧은 두 노래로 들켰어 이미. 왜 음이 하나냐고. 자 컬러링 선별. 아. 아까 그 노래 뭐예요? 그러게요. 저 이거 부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타나봐. 네. 자 이 노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랑 원조 가을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뭐죠, 또 살짝 들어볼까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연이네요. 예. 알고 계세요, 배디님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이거예요. 아 이 제목을 몰랐군. 아니요. 네네. 저는 네 골랐습니다 지금. 자 40대 남자 네. 가을 되니까 휴대폰 컬러링 음악을 둘 중에 하나로 바꾸고 싶다. 네네. 뭘로 가느냐? 이무진이냐 윤도현이냐? 네. 자 하나 둘 셋 이무진. 아니 왜 터졌냐고 댓글에 그러시는데 네네. 컬러링이잖아요. 근데 걸자마자 한여름 막 이러면은 약간 아니 기분이 예예.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윤도현 씨 노래가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들은 느낌인데 그쵸. 왠지 김일도님은 어려 보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예 이무진의 아, 가을 타나바를 추천드립니다. 40대 남성이니까 예, 예. 윤도현은 오피슨 코리아로 바꾸자라고 하셨는데 어? 오피슨 코리아면 저는 오피슨 코리아 오피슨 코리아 좋다. 예 오피슨 코리아는 무적의 노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듣고 싶어지네. 22년 만에. 네. 자, 그러면 두 개 맞았고요. 8203님 거. 네. 가을이라 아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도 반 학부모 대표로 한 가지 종목에 나가야 합니다. 개주 달리기에 나갈까요? 아니면 줄 달리기에 나갈까요? 운동회 오랜만이다. 요즘에 운동회가 다 학부모 참여 종목이 꼭 있어가지고
특히 아빠들에게 뭔가 운동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주변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빠들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자, 개줄을 나가느냐, 줄다리기 나가느냐. 하나, 둘, 셋, 줄다리기. 아, 개주? 맞네. 와, 왜요? 이거는 제가 잘하면은 이기잖아요. 근데요. 줄다리기는 뭐, 너무. 개주는 운동의 하이라이트예요. 그쵸? 예. 모든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개주, 릴레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주 때 우리 아빠가 개주 릴레이 하다가 뭐 바통 떨어뜨리거나, 네, 우리 아빠가 뛰는데 우리 반이 갑자기 느려져. 이러면 완전 범인 찾기 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것도 그렇네. 역적되기 쉽상이군요. 완전 그 아빠가 영웅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히어로 or 빌런입니다. 어떻게 그러네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묻어가라. 묻어가라. 묻어가. 저도 뭐 그냥 아 여기 뭐가 안 됐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기면 내 탓. 내 덕분. 그러네. 예. 그러네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네요. 아빠가 덱스일 때만 개주하라고 하시고 승산이 진짜 확실할 때만 해라. 제일 피해야 되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뭐 개주는 그래도 만약에 저 뒤쪽 주자면 어쩔 수 없고 뭐 근데 이제 개인 달리기라든가 그렇구나. 씨름 같은 거 절대 나가면 안 돼. 씨름? 아 씨름. 씨름 나갔다가 친구 아빠한테 졌다? 그 애기 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그냥 막 진짜. 예. 개인전 웬만하면 피해라. 그렇구나. 팀전이어도 데미지 없는 팀전. 예. 뭐 운동 엄청 잘하시면 해도 되고요. 잘하면 예. 하면 돼.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잘하시는 만약에 나중에 학부모가 돼서 학부모 뭐 엄마들의 어떤 종목에 나갔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늘 계주를 나갔었거든요. 오. 잘 달리는 편이었는데 퇴화하게 됐어요. 아, 좀 느려졌다? 네. 보통 계주면은 잘 달리는 편이면 이제 마지막 주자 시키거든요. 아, 그 정도는 피날레.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50m 7.8초는 뛰었으니까 중간은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빠르네요. 근데 이제는 달리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개인전은 피해야 된다. 추천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이가 또 너무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약간 도박이에요. 아빠가 만약에 개주 피날레 주자로 나와서 테이프를 끊었다 이러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쵸. 아빠를 끊어지겠다. 무시하던 아이도 그냥 아빠가 무조건 슈퍼 히어로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뭔가 배딩이 은근히 잘 달리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땅땅땅땅땅 땅땅땅땅은 뭐죠? 뭔가 느낌이 네. 아주 잘 달려요. 잘 달릴 것 같아요. 잘 달립니다. 그죠?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자 다섯 개 안 맞고 두 개 맞았고요. 또 하나 가볼까요? 5092님 가을옷 상위 대표로 후드티와 맨투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입을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하나만 사 입어야 한다면 후드티 대 맨투맨. 가을옷 상의 후드티와 맨투맨. 자, 패션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후드티. 오. 후드티. 후드티. 왜요? 저는 좀 잘 때도 그 개방감이 있게 자는 것보다 베개에 둘러싸여 자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예. 후드가 목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포근하고 폭탁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보통은 아, 네. 맨투맨을 많이들 선호하지 않나요? 에? 진짜요? 네. 맨투맨 진짜?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았는데 왜요? 제 느낌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맨투맨을 입으면 좀 뭐랄까. 그리고 후드티도 저도 뒤집어서 입는 후드티 말고 지퍼있는 후드티 좋아하거든요. 그건 네. 후드 집업이잖아요. 네. 그것도 후드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맞죠. 안 쳐주나? 아니 뭐. 네. 여기까지 오는 건요. 아, 중간 집업. 반집업. 네. 아, 집업. 근데 왜 집업이랑 후드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건잖아요. 후드 있으면 다 후드 아니에요? 후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냥 후드티보다 아, 집업 후드티를 그냥 후드티, 좋아하는 이유. 그냥 후드티는 벗을 때 머리가 거의 이렇게 예. 이렇게.
벗을 때 너무 귀찮아요. 아, 그래서요? 네. 맨투맨도 사실 벗을 때 귀찮아서 그렇거든요. 입고 아~ 벗을 때. 근데 이제 후드 집업은 이게 쓱 하고 묵. 예. 그게 편해서. 되게 독특하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통 저는 보통 머리를 하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백이님? 뭐가요? 지금 이 티셔츠를 벗는 것과 맨투맨을 아, 벗는 거. 아, 티셔츠는 좀 다른. 티셔츠는 잘 늘어나니까. 목 그래요? 부분이. 예. 오, 되게 신기하네요. 푸드티 아니고요. 후드티. 푸드티.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3개 맞고 5개 안 맞았습니다. 오, 오, 벌써 끝인가요? 오늘 시간이 아주 빨리 갔네요. 예, 남자 청취자분들께 네. 가을 패션, 후드티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라 추천해 주신다면? 후드티 좀 크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남자들도요? 네. 원래 사이즈에다가 하나씩 업해서 입으시고 그 하얀 티 조금 나오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원래 사이즈보다 큰데 하얀 티가 밑으로 더 나와라? 네. 조금 그러니까 그 흰 티는 무릎 가까이 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접는다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도 크게 입어요 그러면? 진짜 상상 이상? 4X라지 구해야겠는데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약간 그 되게 루즈하게 입고 약간 밑단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흰 티 약간 삐죽삐죽 나오게. 어, 밑단을 접어라. 살짝. 어, 그러면 후드티는 사실 핵심이 네. 이거 손 넣는 부분이잖아요. 손 넣고 살짝 손에 힘 빼면 쭉 밑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입지 마라. 손 넣지 마라 여기. 어, 손 안 될 것 같아요 넣으면. 어, 여기 원래 손 넣는 기능성 주머니 아니었어요? 캥거루처럼? 아, 거기에 진짜 뭐 넣는 사람이 있군요. 저 지갑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아, 그거 진짜 늘어진 채로 다니시는 거기다가 거예요? 뭐 예전에 그 뭐지? 이 파우치도 넣고. 말도 안 돼. 많이 들어가요. 그 주머니가 이따만 하고 양쪽으로 뚫려 있잖아요. 진짜 캥거루 주머니로 사용하셨군요. 아, 이야.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아침에 포켓 막 다 나와. 그 주머니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 안 건드려야 돼요. 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만들었지 거기를? 뭐 넣지 말아주세요. 지갑 기껏해야 지갑 하나. 지갑 정도. 베라에몽이라고. 네. 크게 입어라. 크게 하나 크게. 어, 알겠습니다. 좋아요. 맨투맨도 마찬가지인가요? 크게 입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딱 맞지 않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패션. 지금 흔들흔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저희 막내 작가는 별명이 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작은 걸 입어도 다 커 보여요. 그건 맞죠. 좀 적절하지 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수납용 주머니가 아니구나. 열심히 넣어서 다니셨군요. 어, 그러니까. 여름에 불편한 건 주머니가 부족해서 아~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고. 아, 그럼 후드가 모든 걸 대신하는. 그리고 후드티에 건빵 주머니 있는 건빵 바지 입으면 수납이 너무 좋지. 그날은 지금 건빵 주머니에다가 뭘 넣는 사람 처음. 그러니까 건빵 바지 넣으라고 만든 주머니 아니야? 와, 진짜 사용을 하는군요. 얼마나 좋아. 단추도 두 개고. 건빵 주머니는 심지어 네. 엑스트라 부피가 있어. 약간 늘어나. 주름이 아, 있어서. 맞다, 맞다. 이렇게 얼마나 뭘 넣길래. 그러니까 나 그 저 지금 되게 궁금해요. 블록하게 될 수 있어. 어떨지 너무 더 늘어나. 궁금해요. 그리고 진짜 건빵 한 봉지가 딱 들어가요. 에? 그게 건빵 주머니인 이유가 군대 가서 알았는데 진짜 건빵을 딱 수납해. 여기. 진짜요? 나 진짜 건빵 거기다 넣고 건빵 윗부분 살짝 뜯어가지고 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다니면서 쓱 하나씩 빼먹고 이렇게. 진짜 그 용도였군요. 어, 그래서 건빵 주머니야. 건빵이 이만한가요? 그 봉투가? 그치. 건빵 아니 이거 반 페이지 정도. 이게 들어가요? 우와. 쏙 들어가. 아주 핏하게. 이야 진짜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거 받아가지고 어? 건빵 주머니니까 건빵을 그럼 여기다 쏟아서 갖고 다녀야 되나? 라고 해서 처음에 쏟아봤거든? 그, 어?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쏟아봤더니 하루 지나니까 거기에 수북하게 가루만 쌓여있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다 털고. 아 근데 발상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약간 기아님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신기해. 아니 왜냐면 어떻게 쏟아서 가져올 생각을 하세요? 군인 특히 2등병은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뭔가를 먹고 싶은데. 이야. 바보냐니? 왜냐면 거기다가 바보냐니? 이거 지금 손 너무 건배 아니 같았어요. 왜냐면 바보냐니? 왜냐면 건빵 주머니에 건빵을 넣으면 네. 부시럭거리기 때문에 고참한테 혼날 수 있거든. 야, 너 건빵 진짜 넣고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건빵만 와르르 넣어봤지. 와, 와 진짜 무슨 도토리 꺼내 먹듯 그럼 하나 하나 이렇게. 너무 신기해. 부시럭 소리 나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건빵 주머니에 건빵을 넣고 다녀 하나랑 또 하나는 나도 좀 줘봐. 두 가지를 다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쏟아 넣고 다녔었지.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다. 그럼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건빵을 넣고 다녀가 진짜 그럼 그런 말을 이등병은 뭐든지 그냥 눈에 띄면 안 돼. 심지어 보급받은 사발면도 먹으면 안 돼. 네? 보이는 데서. 어디서 먹어요? 그냥 어디선가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알아서 먹어. 이 그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그 정도예요? 너무 고생하신다 다들.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도 그러면 너무 답 없는 거고. 답 없는 데가 군대긴 하지만. 그치 그치. 와, 건빵을 건빵 바지에 넣고 다닌다고 혼나는. 군대 몇 년 가셨어요, 오빠는? 왜? 얘기하는 거 막 5년 갔을 것 같아? 갑자기 궁금, 진짜 궁금해요. 몇 년 가셨어요? 2년 2개월. 생각보다 짧네요? 뭐가 짧아? 왜 얘기하는 거는 뭐 한 7년 갔을, 북한처럼 갔을 것 같아? 2년 2개월이면 짧다. 길어. 너무 길어. 그래도 좀 3년은 가셨을 것 같아. 3년 간 사람 내 주변에 짧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옛날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만 보면 한 3년 했을 것 같은 느낌. 응, 약간 그 시절인가 싶었죠. 내가 그러니까 근데 불과 내 세대 바로 윗 세대가 3년 다녔었는데. 3년 다닌 연예인들 좀 있지. 탁재훈 형님 이런 분들 3년 다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 때가 금방 26개월로 준 거였어. 그래서. 줄었을 때예요, 막. 그래, 그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3년은 진짜 3년이 웬 말이에요. 아우터 브랜드 어디 거예요? 이런 거 브랜드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은 상관없죠. 소이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근데 소이르? 소이르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랑. 오늘도 커버해서 맞을 것 같아. 이것도 맞을 수 있어. 딱 북극곰 가죽, 곰 가죽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진짜 맞을 것 같아. 요즘 다 같이 입을 수 있게 나와서. 거의 북극곰 놀이동산 의상 아니야 이거? 이런 순간 곰 될 것 같아. 진짜. 바로 알바할 수 있게. 곰돌이 그 자체. 광고 듣고 오셨습니까? 오늘 끝곡 없습니다. 그만. 배송제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는 3-5로 안맞데이가 됐고요. 자 이렇게 돼서 또 하나씩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안맞데이군요. 예. 네. 자 가을에는 뭔가 지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는 여행 고민 사연인데 김지영 씨처럼 떠날 계획인 분들 여행 가면서 생기는 다양하고 사소한 고민을 보내주시고요. 샵 1077번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행 갈 때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있나요? 김지영 씨는? 고민이 되는 거요? 저는 짐을 늘 적게 가져갈까, 많이 가져갈까 이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캐리어 하나 무조건 최대 사이즈 캐리어를 하나 해가지고 절반 정도를 채우고 붙이는 거죠? 맞아. 붙이고 절반을 채워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진짜 은근히 고민되잖아요. 예. 먹을 것들 많이 팔잖아요. 먹을 것들. 예. 먹을 것을 절반 정도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남은 절반에. 그리고 남은 절반이 이제 선물용. 선물용. 예. 나를 위한 선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렇군요. 예. 그럼 됩니다. 네. 먹을 거로 채우는 건 또 처음 네 배웠습니다.
먹을 게 여운에 가장 좋아요. 그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여운이 가장 심하던 시기. 이제 여행 갔을 때 고점이고 내려오잖아요. 네. 시간 지나면 결국 다 까먹습니다. 아하. 근데 그 여운이 내려오는 그 시기가 가장 뭔가 서운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근데. 채워주는 게 그곳의 음식.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채워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사연 보내주고요. 김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곡은 없고요. 이대로. 아, 다시 할게요. 이대로. 이대로. 인사드림. 인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그럼 소통할게요,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슈니첼. 슈니첼. 슈니첼에다가 맥주를 딱 때리면. 진짜 맥주를 물 마시든 마셔야지, 여기는. 그죠? 너무 재밌겠다. 오페라도 쫙 봐야지. 오페라 보러 갈 때 드레스 입고 가야죠. 그렇다며. 뭐가 좋아야 되지?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 다 입고. 그 정도예요? 장난하는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아니 필수는 아닐 텐데. 그쵸. 아, 그렇게 비행기 타면 막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이러는 것처럼. 네, 필수는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입고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 진짜요? 외국의 오페라나 이런 쪽 가면은 그렇게 입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오히려 근데 그들이 그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다. 그러고 가는구나. 쪼리, 아니 쪼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어느 정도 클래식하게 입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 재미도 있겠네요. 머리는 감고 가. 머리는 감고 갈게요, 여러분. 저 오늘 까먹었어요. 오늘 머리 감았다 이거야. 르메르 자켓? 르메르 자켓 같은 거. 잘 어울리겠다. 르메르 자켓이 뭐야? 르메르라는 브랜드야. 아, 브랜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딱이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네, 이제 상담 시간이 됐구나. 아, 안경 두고 갈 뻔. 찍을까요? 아까 옛날. 생각 안 했지? 산에서 고백하는. 이렇게 꽃을 주세요. 산에서 고백하는 느낌으로? 그 약수터 바가지 물 퍼먹이는 나가다 마주치니까 빨리 가. 갈게요, 여러분. 안녕.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가볼게요. 파이팅. 이게 어떻게 새로 채워놨지 누가? 소독 이제 코로나 또 유행철이라 그런가? 향이 좀 있는데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는 켜져 있을 텐데. 유튜브도 끄겠습니다.